나다움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로망, 낭만. 사람이지 않을까? 친구들. 좀 더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생각해볼 한번 여지를 주는? 파워풀해서 제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열정을 바칠 수 있게 했던 토대가 됐던 게 힙합이고요. 그러니까 힙합이 지금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해야 되는 말. 제가 어릴 때 서서히 이제 힙합 랩 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런 음악을 듣고 다른 음악과는 다른 점을 많이 느껴서 그것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진솔함이라던가 강렬함 같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게 다른 대중음악과는 다르게 느껴졌고요. 그때부터 아마 빠지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단지 듣는 것에서 뭔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힙합 랩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영향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 과 같이 가사도 쓰고 제가 집에서 비트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본 게 시작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건 그냥 단순한 이유예요. 제가 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프로듀싱이 제가 더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저에게 더 맞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음악이란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에너지 같은 거를 구체적인 소리로 표현하는 건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가사적인 내용보다는 소리적인 면이 강하다 보니까 메시지보다는 나의 에너지와 나의 감정을 소리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걸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서로 공감을 하는 게 음악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감정이란 것은 어떤 형태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자체가 되게 신기한 장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음악이지 않나 생각해요. 힙합도 음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힙합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여러 스타일이 있긴 하잖아요. 그거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직설적으로 내뱉는 것이 가사뿐만 아니라 사운드에서도 전 느껴지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인간 본성의 아주 밑바닥에 원초적인 그런 느낌을 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힙합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재미로 웃기는 얘기로 원초적인 게 나오면 이건 힙합적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본성의 어떤 측면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그런 걸 본성을 다 숨기고 살잖아요. 사람들 모두. 근데 그런 힙합적인 예술을 통해서 내 본성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측면까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이 힙합 문화입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넘치던 시기에 그 열정을 바칠 수 있게 했던 토대가 됐던 게 힙합이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에 몰입할 수 있었고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힙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추억들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픈 기억들도 있지만 너무 좋은 추억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함께 해온 힙합에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음악을 만들고 있고 힙합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또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힙합이 저에게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힙합의 역사를 돌아보자면 파티 문화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길거리 파티 문화, 그러니까 펑크 음악을 샘플링한 올드스쿨 70년대, 80년대 음악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조금 더 가사적인 측면이 강조된 자기 진솔한 얘기를 하고 자기 삶을 얘기하는 그리고 철학적인 얘기까지 담는 가사 위주의 그런 90년대 힙합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게 이제 클럽으로 들어오면서 사운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더리사우스, 지금 트랩까지 한 20년, 30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접하게 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도 너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힙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냥 다양성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다양하다는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힙합의 모습 속에서 그냥 유연하게 계속 바뀌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전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진솔하지만 자유롭게, 하지만 정형화 시킬 수 없는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들고 나와도 그것은 힙합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힙합이 유행된 건 확실하고요. 진솔함을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돈자랑이 됐든 뭐 어떤 얘기가 됐든 할 수 있긴 한데 그 뱉어낸 말에 대한 책임은 또 래퍼가 또 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혐오 반응 또한 대중이 느끼는 것에 자유로운 측면이고요. 대중이 또 자유롭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예술이라는 것이 좀 더 틀 안에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요나 팝에서 사랑 얘기나 예쁜 얘기만 했다면은 가끔은 어두운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 감정 안에 있는 좀 더 원초적인 얘기도 꺼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하나의 예술로 받아들이고 되게 재밌는 현상으로 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대중들이 알아야 될 것은 거부감을 느끼는 것 또한 자유지만 이런 힙합이란 문화 자체가 자유스럽고 진솔하기 때문에 그런 말 또한 하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가사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가 좋아하고 나쁜 거를 따지고는 자유겠지만 이런 말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냥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유행의 변화라고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소규모 공연이나 비주얼적인 게 강조되지 않은 약간 진중한 느낌의 공연을 원하는 니즈가 많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유행으로 넘어간 거죠. 이것도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시 그런 게 유행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악은 항상 바뀌는 거고 유행은 항상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진중한 느낌의 공연이나 진중한 느낌의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쉽다고 계속 얘기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노력은 하긴 하되 지금의 시장 혹은 뭐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돌이 한창 많이 유행할 때가 있는 반면에 아이돌의 실증을 느껴서 그 반대급부의 유행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때 인디 붐이 불었던 거 아세요? 인디 붐. 그때가 이제 너무 아이돌이 많이 나오니까 반대급부로 인디 붐이 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인디도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돌형 인디가 나타났고 그게 나타나니까 그거에 질린 사람들이 또 다른 유행으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지금은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유행이 바뀌면서 또다시 옛날과 같진 않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유행이나 또 다른 형태의 사람들의 취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또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쉬워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시대 흐름을 돌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랩이 아닌 다른 요소들 말씀하셨잖아요. 4대 요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4대 요소를 지금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밤바타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그 당시에 힙합 문화를 가지고 4대 요소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랩이랑 DJ, 뭐 그래피티, 브레이크댄스인데 힙합의 모습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다면은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관점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된 힙합에서는 뭐 브레이킹이라던가 그래피티는 거의 지금 사라지다시피 했잖아요.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굳이 예전의 4대 요소를 기준으로 힙합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재정립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대로 바라본 상태에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힙합 이라는 게 항상 변화하잖아요.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70년대 파티 문화로 시작된 이후에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그 바뀌어온 모습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 관점 그대로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자유로움, 지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음악도 예술도 원래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화해서 나타나는 그런 형식인데 물론 힙합도 진화한 형식이긴 하지만 지난 시기에 있었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내뱉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가장 큰 장점인데 모든 음악이나 모든 현상이 예전 거를 무시하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보수적인 관점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힙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들이 기존의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삶에도 조금 체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힙합 문화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면들을 그런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은 힙합 음악의 감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컨텐츠는 개인이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자세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혈기 왕성한 시기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지금 좋아하는 음악과 좋아하는 문화를 그냥 생각 없이 즐기는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이가 조금 든다면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인 흐름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르나 힙합의 모습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힙합 문화를 나름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요. 저 또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 문화를 즐길 생각입니다.